경향신문 2024년도 4월 22일자 기사예요. 이스라엘의 난민총 공격에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서 총파업이라는 기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난민총 공격에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서 총파업을 했다는데, 이스라엘군 난민총 공격에 최소 14명 사망. 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군 정착민 폭력 급증이라는 기사예요.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주민들이 이스라엘군의 난민총 공격에 대한 항의를 총파업에 돌입했다라고 말합니다. 21일 현재 시간 미국 뉴욕 타임즈와 팔레스타인 통신사 와파 등 보도에 따르면은 이날 총파업으로 서안지구 내 상점과 은행, 학교 등이 문을 닫고 대중교통 운행도 전면 중단됐다고 해요.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한 뒤에 이스라엘군과 유대인 정착민들의 폭력이 급증하자 여러 차례 파업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전날 이스라엘군이 서안지구 북부 툴갑 인근의 누르삼스 난민촌을 공격,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과정에 전투원 10명을 사살하고 15세 소년을 포함한 14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이스라엘군은 파업 당일인 이날 오전에 헤브론 등지에서 이스라엘군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팔레스타인 10명 소년 2명과 여성 1명을 사살했습니다. 생각보다 이스라엘이 상당히 민간인에 대해서 잔인해요.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서해안 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약 500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희생됐다고 밝혔습니다. 하필 미국 정부는 서해안 지구에서 팔레스타인들의 인권을 유린한 혐의로 이스라엘 군부대인 넷자 에후라에 대한 제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인터넷 매체에서 악사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바른 행동을 했네요. 이렇게 그 민간인을 사살하고 그런 것은 인권을 이렇게 유린하는 그런 그 행동에 대해서는 미국이, 동맹국인 미국이 강하게 제재를 한 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성경 속의 이스라엘은 참 선민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정착촌을 공격해서 많은 사상자를 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많은 실망과 공분을 갖게 됩니다. 민간인을 향한 공격은 어떠한 이유이든지 옳지 않으며 그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열악한 난민들에게 행해졌다는 것이 더욱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도시 한복판에다 던진 것도 아니고 그 난민촌에 그 사람들이 열악하고 가난하고 그런 그 난민들에게 그런 폭격을 가했다는 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더욱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이 자국민의 인권이나 타민족의 인권을 헌신처럼 여겨진다는 증거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그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협상을 하려고 이스라엘의 시민들을 많이 잡아서 포로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협상하자고 요구했을 때 이스라엘은 거절했어요. 자기 국민을 다 포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명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한 그런 부분이 이스라엘에게서 발견되는 거죠. 그래, 잡혀간 이스라엘의 인질들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난 그거에 궁금해요. 하마스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그 자기의 포로된 것과 이 이스라엘 인질과 바꾸자고 그런 것을 아마 했던 것 같으로 생각하는데, 협상하자고 할 때 이스라엘은 거절하면서 전쟁을 택했다는 사실에서 이스라엘이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자국의 인권이든지 또 남은 나라 이렇게 난민촌에 갖다 폭격을 한다든지 이런 건 너무 잔인하고 비인격적인 그런 부분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자국의 국민들의 포로를 갖다 포기해버리고 협상을 거절하고 전쟁을 택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 민간인을 향해서 그렇게 난민촌에다가 공격을 해서 그렇게 사상자를 많이 내죠. 이건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 이런 태도를 지탄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상대방의 무슨 그 기지를 공격할 때는 인간 살상 안 하고 아주 교묘하게 잘 그것만 레이더만 딱 파손시키면서 이 난민촌에 사람을 인간을 살상을 시키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경향신문 오늘 경향신문 2024년도 4월 22일 기사예요. 이스라엘이 난민촌 공격에 팔레스타인 서해안 지구소 총파업. 이스라엘군 난민촌 공격이 최소 14명 사망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